민선 8기 들어 8조 원이 넘는 기업 투자 성과를 기록한 화성시가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장이 인파로 가득 찰 만큼 뜨거운 관심이 쏟아진 가운데 기업들의 투자 의향 금액도 1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린 화성시 투자 유치 설명회. 시 차원에서는 최초로 개최한 설명회입니다. 이날 자리에는 코트라와 한국수자원공사, 국내외 110여 개 기업의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상황을 이뤘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지속 성장 발전 가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버금가는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화성시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직접 단상에 오른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에는 3,100여 개의 반도체 기업과 980여 개의 미래차 관련 기업, 560개의 바이오 기업 등 2만 8천여 개의 기업이 있다며 어떤 기업이 새로 들어서든 기존 기업들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성공의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인데다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지가 많아 기업 직원들이 살기에도 더없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에는 참여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통해 투자 의향 금액도 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며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설명회 측은 상당히 상황에 맞췄다고 생각하고 오늘만 해도 1조 3,500억 정도의 투자 유치 의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조기 달성은 좀 가한 예측인 것 같고 임기 내 20조 이상 투자 유치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약 8조 4,8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한 화성시. 이번 설명회가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불러올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